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JSP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표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JSP를 만들어 갑니다. JSP를 만들어 가서 사용할 건데, JSP는 메시지 밑에 메시지, 뷰스 밑에 메시지 없습니다. 없으니까 여기다 만듭니다. 메시지 폴더를 한개더 만듭니다. 폴더 쓰시고, 그다음에 메시지 폴더를 이렇게 더 만듭니다. 만드시고 리스트.jsp 뉴에서 저희가 JSP 파일을 만드시고 리스트.jsp에 넣어서 리스트.jsp를 만듭니다. 여기다가 이제 그 메시지 리스트라고 쓰시면 되겠죠. 타이틀은 메시지 리스트이고요. 여기다가 이제 컨테이너를 만드는 거죠. div 써가지고 div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 클래스 이꼬르 컨테이너를 만들어라. 이 부트스트랩이죠. 부트스트랩의 컨테이너를 좀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에 해당되는 h1 태그 써가지고 여기서 메시지 리스트입니다. 메시지 리스트라고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탭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다가 탭을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요. 물론 div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이제 쓰셔도 상관없어요. 한 줄, 두줄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셔도 되시고요. 그 저희는 지금 이제 그냥 탭을 만들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w3스쿨스에서 여기 탭 으로 나온 차전 우리가 잡아서 썼던 그 W3스쿨스의 부트스랩 3에서 BS의 Taps and Fields라고 되어 있는 것 중에서 탭스 맨 처음에 나온 탭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쓸 겁니다. 그럼 요거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합니다. 복사를 하셔서 복사 하시고요. 이쪽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붙여넣기 이렇게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합니다. 되시겠죠?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맨 앞에 나오는 게 홈은 아니고요. 홈이 아니고 맨 앞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모든 데이터 all 이렇게 해서 나한테 온 데이터 중에서 메시지 중에서 모든 데이터 이렇게 해서 all 이렇게 쓰겠습니다. 모두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냥 모두라고 쓸까요? 한국말로 모두를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받은 데이터 이제 받은 메시지 데이터가 아니라 받은 메시지. 메시지를 이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보낸 메시지. 자, 여기다 보낸 메시지. 메시지. 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새로운 메시지죠. New 메시지. 예, 새로운 메시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놓고 여기서 이제 그 새로고침을 해보는 거죠. 여기다 이제 쓰신 다음에 그 오류가 나고 있는 거, 오류가 존재하지 않은 페인입니다라고 나온 것을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제 그 이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모두 보낸 메시지, 받은 메시지,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 이렇게 나오게 되세요. 됐죠? 이렇게 쓰시는 걸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맨 처음에는 모두가 기본이니까 모두가 되게 돼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고요. 여기 모두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모두입니다. 만들어 놨고요.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따라서 여기 액티브가 클래스에 액티브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 이게 갈리는 거예요. 액티브가 들어가면 액티브가 들어간 걸 보이게 되는 거고요. 그 액티브는 엠프티이거나 3이면 이 모두입니다. 3이면 모두고요. 1번이면 받은 메시지, 2번이면 보낸 메시지 맞나요? 이제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 위에 1번이 받은 메시지, 받은 메시지, 1번이 받은 메시지, 받은 메시지, 받은 메시지, 1번 2번, 여기 3번, 4번. 되셨나요? 4번입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액티브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을 하시면 돼요. 클래스는 그냥 쓰셔도 돼요. 클래스는 그대로 쓰면 되니까 클래스는 그냥 쓸게요. 형태는. 이거는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할게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게, 그러면 액티브가 전부 다니까 이렇게 액티브가 전부 다면 이상해지거든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쓰시면 새로 고침을 하면 다 액티브가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표시된 것처럼 보이게 되세요. 아시겠죠? 이상하니까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고요. 보내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이제 액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달러 중괄호 열고 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에 모두가 아니라 억셉트 모드입니다. 억셉트 모드가 비어 있거나 엠프티입니다. 엠프티 비어 있다.
페이지 오브젝트 점 오브젝트 점 억셉트 모드, 억셉트 모드가 비어 있거나 empty, empty 이렇게 비어 있다. 비어 있으면 모드를 액티브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액티브를 해서 사용을 한다. 비어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됩니다. 그 비어 있거나 또는 3번이면 이거 3번이 모드이죠. 3번. 3번이 모드고 4번이 메시지 받은 새로운 메시지입니다. 아, 또는이니까 5화 했습니다. 5화 사용하시고요. 5화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예 페이지 오브젝트 오브젝트의 억셉트 억셉트 모드 억셉트 모드에 좀 길죠. 그 옥셉트 모드가 같다. 3번과 같다. 3번과 같으면 이제 액티브라고 붙여라. 이렇게 쓰시는 거죠. 물음표 쓰시고요.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건에 3학년 산자 쓰는 거예요. 3학년 산자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3학년 산자로 썼습니다. 쓰시고요. 그 이게 3번이랑 같으면 액티브라고 이제 여기다가 액티브라고 써가지고 붙이고요. 또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씁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붙이지 마라 이렇게 해서 해둡니다. 이렇게 해두세요. 저장하세요.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상단표가 한 개 더 들어갔어요. 더 들어갔네요. 이렇게 예. 어 한 개 더 들어간 게 맞네요. 이렇게 물음표, 상단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문자열로 액티브라고 써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무것도 붙이지 마라. 여기 끝입니다. 자, empty. 만약에 조건문을 길게 쓰면은 이제 두 줄 정도, 두 줄, 세 줄 써야 되니까 조건문 쓰시는 것보다 이게 훨씬 나으실 거예요. 나으시는데 empty. 비어 있어요. page object accept 모드가 비어 있거나 또는 page object accept, accept, accept인데 스펠링 틀렸네요. accept 모드가 3이면 액티브를 붙이세요. 액티브라고 붙이고 땡땡.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붙이지 마세요. 중괄열고 중괄열고 여기서 끝났어요.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는 밖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 사용이 됩니다. 그 클래스까지 저희가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는 지울게요. 쌍따옴표 지워서 이제 클래스도 지울게요. 클래스를 안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이제 클래스 이꼬르 클래스 이꼬르 이 정보 한 개짜리를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개짜라서 사용하시면 깔끔하게 경고도 없이 잘 되고 있는 거죠.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길어요. 아시겠죠? 좀 긴데 여기 액티브를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액티브든 요거 액티브든 이렇게 지울게요. 이렇게 전부 다 지울 수 있는데 그 지우고 여기에 있는 소스를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 요거는 1번인 경우에 1번인 경우니까 요거를 이렇게 쫙 여기까지 복사하세요. 복사하시고 여기다 붙여넣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empty인 경우는 빼는 거죠. empty인 걸 빼세요. 빼시고요. 3번인 경우가 아니라 요거는 1번인 경우죠. 1번이면 여기다가 액티브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상단별로 그냥 찍어주세요. 되시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출력하지 말아주세요. 이겁니다. 3번 1번이면 요거를 액티브라고 이렇게 클래스 이꼬르 액티브라고 출력을 해주시고 아니면 아무것도 출력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액티브가 붙어있나 안 붙어있나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복사 붙여넣기 하셔가지고 그 밑에 거는 보내 메시지는 이게 그 2번인 경우죠. 2번. 그 밑에 거는 4번입니다. 4번. 4번인 경우에 이제 붙이세요. 라고 이제 써놓는 거죠.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셔가지고 새로 고침을 하는 거예요.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받은 메시지, 보낸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보내게 되고요. 그 저희가 여기 지금은 모든 메시지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상태면 모든 메시지가 활성화되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제 받은 메시지를 클릭하면 받은 메시지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 아시겠죠? 모드가 1번으로 세팅이 되면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모드를 받은 메시지를 클릭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데 URL 바뀌는 거예요. 이제 URL 여기 앵커 태그에 해당되는 것은 li 태그 안에 이제 앵커 태그를 이렇게 만들어 썼는데 이 앵커 태그 안에서 이제 URL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URL. 그럼 이제 URL이 어떻게 바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앵커 태그 있는데 샵으로 붙어 있죠. 샵으로 붙어 있는데 다시 리스트를 리스트 2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리전들을 다시 불러요. 아시겠죠? 부르면서 모드를 전달합니다. 물음표 모드 이꼬로 여기다가 모드 이꼬로 쓰시고 받은 메시지가 1번이죠? 1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1에서 전달을 합니다. 되시겠죠? 모드 1이라고 전달을 하세요. 샵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샵 대신에 써가지고 이렇게 씁니다. 모드 받은 메시지는 1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내 메시지는 2번이에요. 그래서 요 1번 지우고 2번이에요. 씁니다. 새로운 메시지는 4번이에요. 새로운 메시지는 여기 4번입니다. 4번, 4번이에요. 쓰시는 거예요. 같은 URL을 계속 호출해요. 아시겠죠? URL을 호출하시면서 이런 거를 이제 써놓습니다. 지금 위에 있는 앵커 태그는 안 보이니까 이제 엔터 쳐가지고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앵커 태그를 해서 보여줘. 모두도 안 했네요. 모두도 해드려야 돼요. 모두도 이렇게 전화기를 하고 모두는 그 3번이에요. 3번. 모두는 3번. 그리고 난 받은 메시지 1번, 그 다음에 보낸 메시지 2번, 그 다음에 새로운 메시지는 4번. 되시겠죠? 4번에 맞춰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저장을 하세요. 저장을 하시고요. 예, 그럼 모두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제가 데이터를 가져도 안 가져도 이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는 거예요. 새로 고침하시고 여기 받은 메시지를 클릭을 해요. 그럼 받은 메시지가 처리가 됐죠. 여기 보시면 받은 메시지가 활성화됐고 모두는 1번이고 받은 메시지가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렇게 받은 메시지 활성화됐고 보내 메시지를 클릭하세요. 그럼 보내 메시지가 되게 활성화됐고 모드는 2번으로 이렇게 데이터 전달이 됐습니다. 새로운 메시지 클릭하면 여기 모드는 4번으로 세팅이 됐고요. 그 새로운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데이터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클릭할 때마다 데이터를 막 찾아오거든요. 데이터를 막 찾아오는데 여기 이제 그 여기 새로운 메시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위에 보시면 여기 데이터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모드가 뭐였냐? 여기 모드가 지금 accept 모드가 2번이었어요. 2번이면 보낸 메시지죠. 아시겠죠? 보낸 메시지에 해당되는 것은 데이터 한 개 있어요. 한 개. 되셨나요? 데이터가 없는 것은 이제 데이터를 못 찾아온 거예요. 이제 이건 받은 메시지인데 받은 메시지인데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없는 메시지는 이렇게 오류가 나고, 그 오류가 아니라 널로 되고 있다. 되셨죠?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가져오고, 이제 여기 탭을 적용시켰어요. 탭을 한 개. 예, 저희가 만들어서 이렇게 탭을 하면 모두다, 메시지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서 이렇게 사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잘 되네요. 그죠? 예. 바뀌고 데이터도 실제적으로 가져오는데 뿌리지만 않았을 뿐이에요. 아시겠죠? 뿌려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데이터는 가져왔으니까 데이터 가져온 거를 이제 리스트에 뿌려야 되는데 여기 위에 그 탭은 전부 다 잘 만들었어요. 동작이 되도록 데이터도 이제 실제적으로 콘솔을 보니까 데이터 잘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써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그 원하는 데이터들을 뿌려서 사용하시는데 뿌릴 수 있는 div를 한 개 더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거나 그 ul 태그가 아니라 테이블 태그를 그냥 만들어 쓰시거나 아시겠죠? 그 ul 태그 저 같은 경우에는 그 div를 한 개 더 만들게요. div를 한 개 더 만들어 주시고요. 그 클래스 이꼬로 컨테이너라고 한 개 더 만드시면 이제 그 컨테이너가 한 개 생깁니다. 근데 이제 약간 안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냥 div에만 일단 그 안으로 탭으로 탭인데 탭 너무 안쪽으로 들어가면 좀 그래서 그냥 테이블로 작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1번 테이블을 이용해서 저희가 써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한 개 작성하겠습니다. 테이블 이렇게 작성해서 쓰시는 걸로 테이블 이제 클래스 이꼬로 테이블이라고 써주시면 테이블입니다. 써주시면 좀 이제 디자인 없이 잘 알아서 맞춰주니까 편하게 쓸 수 있죠.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데이터가 없으면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되고요. 메시지가 있는 경우에 이렇게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if c++if를 한 게 이렇게 씁니다. c++if 없네요. c++if 없으니까. 다가 JSTL을 또 등록을 하셔야 되겠죠.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쓰시고요. 그러니까 JSP는 웬만하면 지금 JSTL이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태그 라이브러리 프리픽스 사용하시고 C 쓰시고 URI 세 번째 거 JSTL의 코어 저장합니다.
예, 등록을 한 개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CF, 컨트롤 스페이스번 눌러서 CF 한 개 작성해 주시고요. 그, 여기서 이제 달러 중괄 열고, 지금 받는 게 리스트죠? empty 리스트. 리스트가 비어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비어 있다면, 여기다가 이제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찍어라. 아시겠죠? 찍어주세요. 라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찍어주세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테이블로 찍어주세요. 되시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만. 근데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만약에 저희가 그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저희가 이제 이거를 테이블을 만들고 그 이 테이블에 해당되는 이 제목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만들어주겠다 하시면 이 안에다 쓰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우리가 쓸 때는 안에다 썼습니다. 이 안에다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TTR 데이터 로우다 이렇게 만들어서 쓰셨고요. 예, 맨 처음에 TR에다가는 TR 그 데이터가 있는 만큼 TR로 만들었는데 맨 처음에 TR에다가 제목란을 썼죠. TR에다가 이제 TH 제목에 해당되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메시지 번호를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보낸 사람의 아이디, 이름과 아이디 이렇게 써서 이제 작성을 합니다. 이제 TH 쓰고요. TH인데 보낸 사람입니다. TH 예, 보낸 사람 그 다음에 아이디 이렇게 가지고 사용을 한 거죠. 보낸 사람 이름만 가지고는 이제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아이디도 보여주고 아시겠죠? 보여주고 보낸 날짜 여기다가 이제 TH라고 쓰시고 이제, 좀 복사 붙여넣기를 좀 많이 한 다음에 밑에 다리에서 보낸 날짜 받은 사람 받은 날짜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보낸 날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아이디 그 아이디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받은 날짜 이렇게 해서 쓰시는 거죠. 이렇게 써가지고 그 형태를 먼저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테이블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TR에다가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좀 이렇게 존재를 하게 만들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럼 요게 지금 데이터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이제 제목은 쓰고 하면은 요 안에다가 밑에다가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다가 쓰시면서 TR을 만들어야 돼요. 쓰시면서 TR을 만듭니다. TR은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줄수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도 데이터니까 TD로 이렇게 작업을 해줍니다. TD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이니까 다섯 칸을 칼럼스판에서 합쳐줍니다. 칼럼스판 이렇게 해서 다섯 칸을 합치는 걸로 쓰시면 됩니다. 메시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한 줄로 나오게 되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거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입니다. 데이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 맞는 경우 쓰자.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밑으로 복사한 게 더 하시고요. 느낌표 한 개 붙여주면 되죠. empty 앞에 느낌표 붙여 있습니다. 있으면 그 포이치를 또 만들어 주겠죠. 여기다가 c 땡땡 데이터 있는 만큼 출력하자. 포이치 사용하시고 포이치 슬래시를 데이터 있는 만큼 출력을 합시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그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우시고요. 이렇게 포이치를 쓰시고 아이템스 그 여러분들이 그 복북 리스트에서 복북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가져오셔서 쓰셔도 되고요. 달러 중괄 열고 리스트 가져와서 쓰시고 VAR equal VO 매체로 받아서 쓰십니다. TR 안에 데이터니까 TD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TD / TD 사이에 번호니까 달러 중괄 열고 VO.number 동일하시죠? 둘, 셋, 넷, 다섯 개 쓰시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보낸 사람이니까 샌더입니다. 샌더는 아이디고요. 샌더 네임이 이제 이름입니다. 네임이 이름이고요. 가로열고 할 것 사이에다가 아이디를 씁니다. $달러 중괄 열고 $샌더라고 써서 이제 요건 아이디입니다. 샌더가 아이디, 샌더 네임이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보낸 사람과 아이디가 같이 쓰도록 돼 있죠. 되시겠죠? 쓰도록 돼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샌더 네임과 샌더 아이디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샌더 데이트, 보낸 날짜. 샌더 데이트. 샌더 데이트가 아니라 샌드 데이트인 것 같아요. 샌드 데이트.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부여를 잘 보셔야 되죠. 저희가 그 부여를 한번, 메시지 부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메시지 부여, 멤버 부여가 아니라 메시지 부여 서비스이네요. 부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컨텐츠 내용 있고 샌더고 샌더 네임입니다. 그 다음에 샌드 데이트죠. 샌드 데이트 되셨나요? 샌드 데이트 여기다 맞춰 주셔야 돼요. 데이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억셉터고요. 억셉터 네임입니다. 억셉터 맞죠? 억셉터 네임. 억셉터 네임입니다. 맞죠? 억셉터 네임. 그래서 억셉터 네임 이름을 먼저 쓰고요. 가로열고 하고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달러 아이디를 쓰는 거죠. 억셉터입니다. vo.accept 보낸 사람의 아이디. 됐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accept 데이트를 쓰는데 accept 데이트를 이렇게 쓰시게 되는데 그 accept 데이트가 null인 경우에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null이면 이제 어떻게 하자? null이 아니면 어떻게 하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열고 닫고 물음표 그다음에 땡땡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땡땡 써가지고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이게 vo.accept데이트가 empty 비어 있다면 empty입니다. empty 비어 있으면 여기다가 이제 쌍따별을 찍고 비어 있는 경우는 이제 그 이거를 표시하고요. 비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를 accept 데이터를 그냥 출력을 하고요. 그 비어 있다면 일지 않음으로 표시하자. 여기다 일지 않음. 일지 않음 이렇게 해서 표시하자.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accept 데이트가 null인 경우죠. empty. null이면 저렇게 표시가 되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달러에서 달러 가르고 empty 쓰시고요. 비어 있으면 vo.accept 데이트가 비어 있다면 물음표 3만 연산자입니다. 일지 않으면 표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vo.accept 데이트가 표시된다.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브라우저 다시 돌아오세요. 새로 고치 마시고요. 이제 새로 고침이 되시고 이렇게 메시지가 쭉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받은 메시지 존재하지 않아요. 새로운 메시지는 없고요. 보낸 메시지를 클릭하면 보낸 메시지는 한개 있어요. 이렇게 한개 있으시고요. 받은 메시지 클릭하면 데이터가 없어요. 받은 건 없고요. 모두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받은 날짜가 세팅이 돼 있죠. 받은 날짜가 있으시고요. 이게 만약에 받은 날짜가 없으면 얘가 이제 그 받은 날짜가 없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이제 좀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써가지고 쓰셔야 돼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시고요. 그 요게 한 줄이 그 요게 한 줄이 클릭을 할수 있도록 넘어가는 데이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클래스 이꼬로 쌍따블 찍고 데이터 로우라고 데이터 한 줄입니다. 로우라고 쓰시는 거죠. 데이터의 한 줄. 됐죠?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TD 넘버가 있는 데다가 클래스 붙여서 클래스 이고로 여기다가 넘버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쉽게 찾기 위해서 넘버를 쉽게 찾기 위해서 넘버가 여러 개거든요. 데이터가 개수가 10개면 10개의 넘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로 붙여라. 아시겠죠? 됐죠? 붙여라. 뭐 이렇게 정도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메시지를 읽을 때 이제 넘버를 넘겨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되시겠죠? 페이지 정보나 이런 것도 같이 이제 쓰셔서 이제 넘기셔야 되고요. 게시판에 페이지 정보 이렇게 쭉 길게 쓴거 똑같이 넘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슬래시에다가 여기다 슬래시 헤드 사이에다가 스타일을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이용해서 뭘 만드는지 알죠? 점 클래스니까 데이터로우입니다. 데이터로우 중괄호 H오버 쓰시고요. 그 백그라운드 컬러 샵2 예, 뭐 변하지가 않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올라오면 커서 포인터 손가락 표시 좀 해달라. 저장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새로 고침을 해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손가락 표시가 보이는 거 보이죠? 모든 데이터에서 되셨나요? 모든 데이터 손가락 표시가 보이게 됩니다. 보여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 여기 모두에 해당되는 건 DIV를 좀 해서 여기 밑으로 내려가지고 슬램에 컨테이너 한개 만드시면 돼요. 컨테이너 한개 만드시면 여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모두에서 여기 비어 있어서 이렇게 비어 있는 자료 나와야 되는데 비엔트리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여러분들이 요 DIV 만들어 놓은 요 DIV에서 테이블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에다가 여기다 이제 클래스 이고로 컨테이너 다른 컨테이너를 한 개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를 또 담을 수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테이블 바로 위에 있는 DIV입니다. 지정을 해주시고 이제 새로 고침을 해주시면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새로 고침하시면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게 보이게 되고요. 그 요것도 지금 테이블 위에 있는 컨테이너의 패딩을 약간 줘가지고 그 좌우로만 떨어지는데 그 패딩을 좀 줘서 이제 약간 더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 패딩이나 아니면은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여기 컨테이너 쓰시고 스타일에서 아니면 컨테이너로 하기 싫으면 야 글자는 그냥 쓰시고 그 스타일을 그냥 직접 지정하시면 돼요. 스타일 지정해서 저희가 이제 여기에 마진을 이제 쓰시고 마진을 한 10픽셀 정도 상하좌우 10픽셀을 쓰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마진이 아니라 패딩. 마진이 아니라 패딩입니다. 패딩. 안쪽에 있는 데이터는 패딩을 이렇게 10픽셀을 주시면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 여기 떨어지게 되고, 요걸 지금 모두에 해당되는 건 조금 더 떨어뜨리고 싶다? 그럼 조금 더 떨어뜨리는 건 탑 마진을 조금 더 주시면 되겠죠? 좌우 마진은 뭐 10이면 될것 같고요. 탑 마진을 한 20px 이렇게. 주고 20px가 라이트 쪽입니다. 라이트 쪽 10px 아래쪽은 거의 띄지 말까요? 아래쪽도 10px 쓰시고 그 다음에 저기 오른쪽도 10px 여기가 탑이고요.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쪽 여기가 왼쪽입니다. 되시겠죠? 이쪽 마진이 갑니다. 쓰시고 브라우저에서 다시 이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여기에 더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조금 더 보기가 괜찮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야 이제 여기 떨어진 것도 보이세요. 여기에 원래 선이 없는 건데 이걸 딱 붙여버리면 선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바드 메시지를 보면 이제 데이터 표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표시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 페이지네이션 같은 거 붙이면 좋고요. 페이지네이션도 이제 그 복사붙여넣기 해라. 아시겠죠? 복사붙여넣기 해가지고 사용하시면 금방 나오고요. 지금도 금방 만들 수 있어요. 태그 라이브러리 붙이면 되겠죠? 태그 라이브러리 위해서 꺽쇠 표시 퍼센테이지 골뱅이 쓰시고요. 태그 라이브러리 쓰시고요. 프리픽스로 뭐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써가지고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태그 DIR 있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태그스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게. 이렇게 이제 한 개밖에 없는데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네이션 만들까요? 이 테이블 끝나는 데다가 DIV 있죠? 끝나는 데다가 이제 페이지네이션 한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꺽쇠 표시 쓰시고요. 페이지 오브젝트,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내비게이션 이렇게 쓰시고요. URI가 달러 가라고 저희가 URI 쓰는 게, URI가 지금 문자형으로 그냥 넘기는 거죠. URI는 뭐 리스트 두루 하셔야 된다. 그리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기면 되겠죠. 여기다가 달러 주괄호 열고 페이지 오브젝트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고 맨 끝에 슬래시 붙여주세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페이지네이션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 데이터가 없는 경우는 안 보여야 되는데 지금 데이터가 없는 경우 보이게 되겠네요. 어쨌든 데이터가 없습니다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페이지네이션이 보이는 거죠. 데이터가 없어도 1페이지는 그냥 보이게 됩니다. 모드 하면 이제 1페이지 앞에는 있는데 뒤에 게안 보이죠? 뒤에 게왜안 보이지? 노 무브 패널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 안 보이겠죠? 데이터가 좀 넘어가야 이제 보일 것 같습니다. 그 보이는 걸로 만들어야 형태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이제 그안 보이는 걸로 해서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들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버튼을 한개 메시지 보내기 버튼을 한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개 만들고 DIV 같은 거한개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DIV
이게 줄바꿈이 되어야 되고 이제 거기다가 뭔가 구성을 해서 넣어야 될 때 div 쓰시면 되겠고요. div는 뭐 앵커 태그로 붙이겠습니다. 앵커 태그 href 사용해서 그 href 쓴 다음에 보내기니까 write form.do 이렇게 해서 보내기를 쓰시면 하시면 되겠고요. 클래스 붙여서 버튼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btn default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보내기, 메시지 보내기, 보내기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됐나 보시면 이제 새로 고침만 보시면 이게 보내기 버튼이 나오죠. 보내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요청하는 페이지가 없습니다. URL도 문제인데 그 컨트롤러가 있어요. URL로 가게 되는데 가긴 갔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JSP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JSP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쭉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 보시면 이제 되게 많이 클릭했네요. 제가 서버에서 메시지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쓰는데 URL이 라이트 폼인데 그 라이트 메시지 라이트 폼까지는 갔어요. 아시겠죠? 근데 JSP가 지금 현재 JSP가 없다는 거죠. .jsp에 해당되는 게 이렇게 나왔는데 JSP 자체가 없으니까 오류가 나고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데이터는 그 리스트 데이터는 처리가 다 된 것 같아요. 데이터는 처리가 다 됐고 그 보내 메시지, 받은 메시지 모두에게 이렇게 모두 메시지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